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을 거쳤죠? 강한 상승보다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조정을 거쳤습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막판에 조금 매수를 가담했지만 4천억이 넘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했는데요. 아마 눈치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일단 뭐 가장 핵심은 글로벌 증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기술주로다가 실적 발표가 8월 28일입니다.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로는 글피가 되나요? 그래서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아마 그 상승의 전환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죠?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9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9월 빅컷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스몰컵으로 할 거냐. 근데 빅컷으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뭐 빅스텝이니 뭐 스몰스텝이니 뭐 똑같은 얘기니까 하여튼 빅컷으로 할 것이다라는 설이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빅컷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그죠? 매 빅컷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연준이 빅컷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징후를 보여준다. 참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걸려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두 가지 또세 번째로는 지금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인해서 중동 오늘 시장이 좀못 올라가고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가 기술주의 전환점은 결국 8월 28일 날 미국 시장으로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준점이 될 것이고요. 9월에 그럼 FOMC에서 빅컷으로 가느냐, 스몰컷으로 가냐는 이제 FOMC에서 정해지는데요. 시장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징후로 빅컷은 볼수 있어서 반드시 증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갖다가 골디락스로 가는 뜨뜻하지도 않고 또 차갑지도 않는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징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중동 전쟁도 아마 좀 마무리가 잘 되면 우리 시장은 뭐 8월 달 수출 실적도 좋아지고요. 또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100.8이기 때문에 나쁘지를 않아요. 그 반도체 수출도 지금 41%를 차지할 정도로 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본다면 우리 시장은 나쁘진 않다. 따라서 반등을 좀 해줄 건데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저걸 받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비실비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만 끊임없이 고민하시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확대시킬 거냐가 중요하다. 다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금 수요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가겠죠. 그죠? 에코프로. 이거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추세 전환을 못 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양극재 수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수출이 지금 가격이 올라간 데 비해서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상승했던 것이 7월 달에 가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실적이. 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최악 수준까지 감소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 양극재 기업들의 수출 물량의 감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당장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마치 한국 기업은 나쁘고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 기업은 좋다. 그 중국이 앞서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은 정말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배터리가 더 많이 팔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얼마나 팔았느냐. 그죠? 판매 숫자와 그 다음에 화재 숫자를 비교 분석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국 건 나쁘고 중국 건 좋다. 아니면 중국 건 나쁘고 한국 건 좋다. 이렇게 해서는 저 기자들의 잘못된 판단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지금, 캐즘의 도미노 불가피해서 꾸준히 증가하기 위해서는, 양극재 수출이 증가해야 되고, 그것이, 니켈 가격과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야만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양극재가 추세 전환할 때 그때 매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소통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저기 유튜브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했고요. 또다시 또 뭐죠? 그래서 이 상황은 전혀 제가 일방적인 동영상을 올리는 정도.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목요일 날 오전 방송에 할때 채팅창을 막고 사실대로 실적 방송을 하는 정도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유료 방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언제나 오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하는 원칙대로 계속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